뒷바퀴 굴림 방식, 후륜 구동을 채택해오던 비사가 새로운 도전,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죠. 앞바퀴 굴림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바로 218D로 국내에 소개된 액티브 투어러입니다. 이 차의 전체적인 모습만 봐도 국산차, 소형 미니밴이죠. 카렌스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옆모습만 보면 거의 완전 흡사하고요. 뒷모습을 앞모습은 아무래도 그 브랜드별로 그 디자인이 아이덴티 같기 때문에 좀 약간 차이가 있죠. 이 차는 말 그대로 액티브 투어러, 좀 더 공간 활용성을 높이 만들어야 될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는 전륜구동이 사용되는데, 물론 엔진도 가로 배치가 됐고요. 세로 배치에 비해서 엔진룸 공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갖고 있죠. 이게 또 실내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실내를 디자인한 줄리앙 프로는 이 차를 두고 1 시리즈와 비슷한 크기지만 뒷좌석의 무릎 공간은 7 시리즈와 비슷하고 트렁크 공간은 X3와 비슷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앉아보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5 시리즈? 네, 5 시리즈랑 3 시리즈 사이? 한 5 시리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작은 차체의 공간 활용성을 잘 표현해 놓은 일단은 뭐 칭찬할 만 합니다. 네, 트렁크 공간은 468리터인데 뒷좌석을 접게 되면 1510리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뒷좌석 시트가 전후 앞뒤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최대 한 13cm 정도 까지 앞뒤로 슬라이딩이 됩니다. 트렁크에 짐이 없으면 뒤로 바짝 밀어서 넉넉하게 다리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전고가 낮기 때문에 트렁크에 짐을 싣고 내릴 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도 전동 트렁크야. 전동으로 자동으로 올랐다 내렸다 전동 트렁크가 적용됐습니다. 이 차의 심장은 그 4기통 2.0L 트윈 파워 터보 심장인데 150마력의 최고 출력을 4000rpm에서 발휘를 합니다. 최대 토크는 1750에서 딱 고정이 되네요. 영역 구간이 일단 없습니다. 1750rpm에서 33.7토크를 뽑아냅니다. 네, 미니쿠프와 달리 전륜구동용 8단 자동 변속기와 궁합을 이루고 있는데요. 8단 변속기가 적용됐기 때문에 엔진 회전수를 아주 낮게끔 설정이 되겠죠. 네, 시원하게 이 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말 그대로 그 뒤에서 미는 듯한 비사 특유의 그런 느낌이, 후륜 구동 느낌이 아니라 앞에서 그 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드라이빙 모드가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에코 모드, 에코 프로 모드, 그다음에 노멀 스포츠. 뭐 스포츠 플러스는 없어요. 그리고 이 대시보드 중간에 보면 센터페시아 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온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도 유럽에서는 이렇게 기능이 들어있는 공간이지만 굳이 이렇게 막아놨을 필요가 있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이 차는 좀 더 활용성을 위한 차량이라면 여기에 수납 공간을 만들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말 그대로 기본적인 사양만 잘 세팅을 해놨습니다. 네, 후륜 구동만을 고집해 왔었지만 새로운 라인업 확대와 많은 변화, 그리고 대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보여준 모델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218D 액티브 투어러였습니다.